자, 이제 소개할 분들의 활약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 첫 데뷔를 좀비 세계에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뮤지션 라인 태연과 코드 쿤스트 씨입니다. 자, 태연 씨. 오, 예, 평소에 네. 네. 이 좀비와 공포 영화 많이 하잖아요. 좋아해요. 네. 영상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이 좀비와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제가 일단 그렇게까지 놀래 자빠질 줄 몰랐는데 저도 저한테 너무 놀랄 정도로 제 리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의외여서 네, 저도 많이 새로운 모습을 봤고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퀘스트 있을까요? 아, 기억에 남는 퀘스트? 예. 아무래도 선택의 기로에 이제 딱 마주했을 때 네,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누구나 다 예상할 법한 선택을 하지 않고 또 의외의 행동을 보이는 저의 모습에 또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기대하고 봐주셨으면. 태연 씨 특별한 매력을 예, 그 퀘스트의 선택으로 또 저는 느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코드 쿤스트 씨는요. 앞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제작진이 꼽은 최고의 반전 캐릭터 중 한 분입니다. 달리고 점프하고 날고 야, 피지컬 능력이 코쿤이 이렇게 탁월했어? 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는데요. 아니, 저는 처음에 덱스 아닌가 했어요. 근데 코쿤이더라고요. 사람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정말로 날렵하시고 야, 이게 능력이 대단하시던데 출연 앞두고 좀 운동을 하신 건가요? 이 좀비버스에 대한 데뷔를 좀 하셨나 싶어요. 데뷔를 했다기보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체육부장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이거를 미리 말하면 새끼 또 나댄다 또 척한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몸 쓰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재밌게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들어가기 1년 전부터 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긴 했어요. 근데 좀 프로그램 찍으면서는 아, 운동을 안 하는 게 나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오, 왜요? 캐릭터가 좀 모호해서요? 예전 모습이었으면은 좀비가 이렇게 헷갈려서 안 물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사람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몸 쓰고 뛰고 하는 거 되게 재밌었고 조금 만약에 또 뛸 일이 있으면 또 뛰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되게.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만만치 않은 우리 9호 라인 신입들 예, 한번 보죠. 야, 스틸부터 카리스마 폭발인데요. 지금 육성재, 덱스, 권은비 씨 이렇게 세 분이 실제로 9호 라인으로 친분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때요, 육성재 씨? 좀비 아포칼립스 속에서 서로 좀 의지가 됐나요? 네, 정말 많이 의지가 됐고, 그리고 저보다 더 뛰어난 이제 은비나 덱스나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서는 좀 앞장서 해봐야겠다,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 첫 화 때, 제가, 모두를 버리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혼자서 살겠다고. 근데 그 뒤로, 딘딘이 형이 저한테, 얘 약간, 시즌1 때 홍철이 형 같은데? 이러신다. 저 좀비버스 시즌1을 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그 뒤로부터는 조금 더 이제, 공포를 덜어내고,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더 성장형인 그런 캐릭터로 이제.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캐로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도 꼽아주셨는데. 네, 육성자. 맞습니다.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제 모습에 정말 놀랐고, 심지어 이제, 말할 뻔 했네. 네. 그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를 뭐, 희생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제가 달려들거나, 저는 절대로 이렇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나가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나도 좀, 멋있는 사람이구나. 역시 노홍철과는 다르구나. 예.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런 기억이 전혀 없어요. 예. 본인이 보는 세상은 다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상황에 집중을 하시면 예. 예. 각각의 사연에 집중을 해주시면 재밌게. 다들 서사가 있습니다. 서로 또 입장이 다르고.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내가 한 활약만 모두가 기억을 해. 나만. 맞아요. 나만 덱스야. 나만 보이네.
자기 애들이 다 강해서 그래요. 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권은비 씨 역시 페스티벌 여신답게 좀비 사태 속에서도 행사를 하러 옵니다. 그죠? 네. 듣기로 권은비 씨가 굉장히 용감한 활약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줄에 매달려 그 공중전환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언급해 볼까요? 일단은 저한테 진짜 큰 퀘스트였는데 뭔가 그 공중전을 하면서 약간 내 한계에 약간 부딪힌 느낌이랄까요? 네. 뭔가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진짜 거대한 좀비랑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힘으로 싸우려다 보니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뭐 코쿤 오빠도 있었고 성재도 있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할 수 있다고 옆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조금 해주시니까 아 진짜 용기 내서 진짜 그땐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딱 하는데 되네? 이게 되네? 하니까 아 세상 살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는데 어떤 걸 또 못하겠어 하면서 뭔가 그냥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아 이것도 했는데 나 이것도 그냥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와, 네. 네. 야. 사실 그 체육관에서 저희가 같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은비가 그 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공중전을 펼치려고 하길래 아 저때 버리고 우리는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찰싹 이렇게 뭔가 공중전을 화려하게 펼쳐서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정말 플라잉 요가를 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 원래 플라잉 요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네, 뭐 폴댄스나 이런 뭔가 공중에서 하는 그런 안무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아 그것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야 좋네요. 네.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게 딱 실현이 되니까 또 네. 해내네요. 네. 좋습니다.